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양식 기초 조리 실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서양의 각 나라별 대표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먼저 정답을 볼게요. 피자 파스타, 젤라또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자, 여기 햄버거, 핫도그는요, 미국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 비프, 피시 앤 칩스는요, 영국 음식입니다. 그럼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바게트,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카롱, 네, 마카롱. 이 프랑스 음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워그라우트라고 되어 있죠. 이 사워그라우트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화면으로 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으로 말하면 신김치에 속합니다. 요거 이제 양배추죠, 양배추. 재료를 보통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네, 이렇게 작게 썰어가지고 신김치처럼 해서 그 먹는 음식인데요. 그럼 사워그라우트는 어디일까요? 독일 음식입니다. 네, 사워그라우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워그라우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2번 스프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에서 생선, 육수, 채소와 같은 재료로 맛을 낸 국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여기에서는요, 스톡입니다. 스톡. 네. 그러면 농우제는 뭘까요? 농우제는요, 수프의 농도 조절로 사용하는 걸 농우제라고 합니다. 좀 껄쭉하다고 하나요? 양식에서는 대표적으로요, 리에종, 그리고 루, 전분, 또 한천 펙틴을 말합니다. 가니쉬는요? 가니쉬는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곁들임 재료로서요. 뭐 장식의 개념도 있고요. 같이 먹는 거죠. 네. 가니쉬. 향신료는요? 네. 우리 양식을 뭐 스톡을 끓이거나 그럴 때 월계수잎이나 정향, 뭐 바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넛매, 그리고 진저, 생강. 인데요. 양식은 특히 향신료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3번 미르푸아에 해당하는 재료로 알맞게 묶인 것은 미르푸아가 뭘까요? 네, 미르푸아는요. 스톡을 끓일 때 네, 스톡이 뭐예요? 육수예요. 우리나라 육수 같은 건데요. 이 육수를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을 끓일 때 재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1번에 양파, 당근, 샐러리를 양식에서는 주로 네, 스톡에 사용을 하고요. 이 양파라든지 당근, 샐러리를 미르푸아라고 하고 그 미르푸아는요, 뭐 채를 썰거나 또 작게 다져서 스톡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파나 마늘, 양파 등을 육수로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양식에서는 예, 스톡의 재료로 양파, 당근, 샐러리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미르푸아라고 합니다. 4번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사 전에 나오는 요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네. 식사 전에 우리 양식을 네, 먹을 때 식사 전에 뭔가 나오죠. 작기도 하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에피타이저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전체 요리라고 합니다. 네, 본식이 나오기 전에 입맛을 살짝 돋구게 하는 용도로 제공이 되죠. 우리 양식 실기 메뉴에도 전체 요리가 있는데요. 카나페라는 것이 있어요. 작은
식빵류에 그 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작게 올려가지고 내 입맛을 돋구게 하는 거죠. 5번. 전체 요리 완성 시 사용되는 콩기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네. 콩기망이 뭘까요? 전체 요리 있고요. 근데 여기에 완성시라고 했어요. 콩기망은 양념류입니다. 양념. 네.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요리가 맛있게 완성되는, 될수 있는 그런 양념을 콩기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콩기망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비네그레이트, 오일 비네그레이트가 있고요. 베지터블 비네그레이트, 토마토 살사, 뭐 마요네즈, 그리고 발사믹 소스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미르푸아가 아니죠? 6번. 곰국이나 스톡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이는 조리법은? 네,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이는 조리법은 시머링입니다. 시머링. 그럼 시머링. 은근하게 어떤 걸 오랫동안 끓일까요? 네, 질긴 육류입니다. 네, 고기를 100도씨 이하에서 100도씨 이하로 은근하게 오랫동안 두어요. 그러면 육류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포우칭은 데치는 거고요. 데치기. 스티밍은 찌기예요. 네, 스팀으로 찌는 거죠. 블렌칭은요, 기름에 데치거나 물에 데치는 방법. 물에 데치는 겁니다. 살짝. 다음 중 샌드위치 예,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1번. 샌드위치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빵의 표면에 발라 방수 코팅의 역할을 하여 눅눅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스프레드라는 거는요, 보통 버터나 잼을 사용하는 건데요. 네. 빵에 버터나 잼을 바르고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이 잼이나 빵을 이렇게 빵 사이에 잼이나 버터를 바르고 그 사이에 샌드,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샌드를 또 하죠. 그러면 네, 뭐 코팅 역할을 해서요.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8번. 복합적인 조리 방법으로 팬에서 색을 낸 고기에 볶은 야채, 소스,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육즙 등을 팬에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천천히 조리하는 방법은 해서 여기 복합적인 조리 방법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시머링은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한다고 했고요. 네, 브레이징입니다. 브레이징은요, 수튜와 로스팅의 결합입니다. 로스팅은 이렇게 볶은 야채, 그리고 수튜는요, 국물이 약간 있어요. 육즙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튜와 로스팅의 결합인 것은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블렌칭은요, 데치는 건데요.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살짝 데치는 것을 네, 블렌칭이라고 합니다. 글레이징은요, 글레이징은 꿀이라든지, 뭐, 설탕 시럽에다가 설탕 시럽으로요, 조리는 거예요. 조리면 윤기가 생기고요, 코팅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레이징은, 시럽이나 이런 것에 은근하게 조리는 겁니다. 9번. 양식 디저트 중 차갑게 제공하는 것은 네, 차갑게 제공하는 것은 푸딩입니다. 푸딩. 그리고 수플레, 그라탱, 크레페는요 따뜻하게 네, 먹는 거죠. 푸딩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제 한천이라든지 뭐 팩팅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요. 예, 냉장고에 넣고 좀 굳혀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죠. 그리고 수플레는 뭘까요? 수플레는 팬케이크 같은 것입니다. 약간 팬케이크를 도톰하게 부쳐서 우리 뭐 시럽을 뿌려서 먹는다든가 하는 것을 수프레라고 하고요. 그라탱은요. 그라탱은 보통 뭐 파스타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구워서 먹는 거. 그거를 그라탱이라고 합니다. 크레페는요. 크레페는 이런 팬케이크 같은 그것을 얇게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이렇게 얇게 여러 장을 구워서 여러 장을 이렇게 겹친 다음에 그 사이에 샌드를 합니다. 뭐 생크림도 넣고요. 또 여기에 뭐 딸기라든지 과일들을 이렇게 넣어서 샌드를 겹겹이 넣고 그 사이사이마다 네, 뭐 얇은 팬케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겹쳐서 먹는 거를 크레페라고 합니다. 10번. 조식 메뉴로 적당한 것은 네, 아침에 조식 메뉴로 적당한 것. 지금 여기 보시면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라든지 비프 스튜라든지 치킨 커틀렛은 고기예요. 그래서 고기류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게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오믈렛이 있네요. 오믈렛이 조식 메뉴입니다. 11번. 조식으로 시리얼을 준비할 경우 차가운 시리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네. 1번. 여기에선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곡류 같은 것을 이제 끓이죠. 우리나라 죽 같은 건데요. 곡류 같은 것을 따뜻하게 끓여서 제공되는 것이 오트밀입니다. 12번. 5대 모체 소스가 아닌 것은? 네,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죠. 모체 소스. 자, 모체 소스는 네, 베사멜 소스, 벨루테 소스, 에스파뇰 소스, 그리고 다른 또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비네그레이트 소스는 모체 소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5대 모체 소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양식에서 이 모체 소스가요, 색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사멜 소스는 흰색이고요. 벨루테 소스는 브론두입니다. 약간 갈색이 나요. 그리고 에스파뇰 소스는요, 브라운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은 홀란다이즈. 토마토 소스는 네, 빨간색이죠. 빨강색입니다. 빨간색, 예, 빨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 베사멜 소스는요, 화이트루, 버터에 밀가루를 넣고 하얗게 예, 볶아서 우유와 만나는 거고요. 브론드는요,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서 약간 갈색이 나게, 살짝 갈색이 나게 네, 볶아서 고기와 생선을 넣고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홀렌다이즈는 네, 버터와 달걀 그 노른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토마토 소스, 토마토를 사용을 합니다. 에스파뇰 소스의 이 브라운은 눈은요, 버터와 밀가루를 넣고 갈색이 나게 볶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브라운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색깔들이 다 있죠. 5대 모체 소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베사멜 소스, 벨루테 소스, 에스파뇰 소스, 그리고 홀렌다이즈 소스, 토마토 소스, 이것을 5대 모체 소스라고 합니다. 13번. 다음 유화된 식품 중 유중수적형은? 네, 여기에서 그 유화식품 중에 유중수적형이 있고요. 수중, 유. 네, 수중 유적이죠. 유적형이 있습니다. 앞에 오는 글자 요거 유, 수 보시면 유는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터라든지 뭐그 마가린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수중 유적형은요.
수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중수적형은 한번 찾아보시면 버터입니다. 그리고 수중유적형, 여기에 우유라든지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은 수중유적형입니다. 14번, 과실 중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네, 갈변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요? 밀감에 뭐가 많이 들었죠? 비타민C 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15번. 소분업 판매를 할수 있는 식품은, 네, 여기 소분업이라는 거는요, 덜어서 팔수 있느냐? 예.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분이라든지 식용유지, 식초, 그리고 뭐 병조림, 통조림, 이런 식품들은 소분 판매가 안 됩니다. 빵가루, 예, 그리고 벌꿀 등은 소분 덜어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빵가루가 나온다든지 벌꿀이 나오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6번. 조리용 소도구의 용도가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1번. 그라인더. 소고기를 가를 때 사용.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믹서는 뭘까요? 뭔가를 섞을 때 사용을 합니다. 섞을 때 믹서를 사용을 하고요. 필러는요. 필러는 감자 껍질을 벗길 때, 얇게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것이 필러이고요. 휘퍼는요. 휘퍼는요. 휘퍼는 생크림을 만들거나 그럴 때 거품을 내거나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를 다질 때 사용하는 거는 뭘까요? 믹싱기입니다. 기계. 네. 다질 때 사용하는 거는요, 믹서가 아니라 믹싱기입니다. 17번. 달걀의 나낭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 네, 달걀의 나낭,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거죠. 달걀 노른자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예, 단백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나낭 속에는요, 단백질이 리포비텔린, 비델린, 리포비텔레닌, 그리고 리비틴이 있습니다. 그럼 레시틴은 뭘까요? 레시틴. 레시틴이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실 텐데, 레시틴은요, 달걀 노른자에 있는 인지질입니다. 네, 인지질은 뭘까요? 이거는 유화성분이죠, 유화성분. 18번, 양식 조리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양식 조리의 특징. 1번, 센 불과 다량의 그림으로 단시간에 조리한다. 향신료 사용이 다양하다. 맞고요. 음식에 소스가 곁들여진다. 맞습니다. 오븐을 사용한 요리가 많다. 맞고요. 1번이, 네, 아닙니다. 센 불과 다량의 기름으로 단시간에 조리하는 거는 중식 요리입니다. 중식 요리요. 양식 조리에서는 향신료 사용이 많고요. 또 소스를 많이, 비네그레이트 소스라든지 발사믹 소스라든지 소스가 많이 곁들여지고요. 또 주로 오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지금까지 양식 기초 조리 실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기를 합격하셔서 필기 메뉴로 가뿐하게 넘어오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식 실기 메뉴로 오셨을 때, 양식은 메뉴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좀 팁을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양식 조리기능사 실기 메뉴가 30가지입니다.
30가지인데요. 그 중에 뭐 스프가 탁한 스프도 있고 맑은 스프도 있고요. 소스류가 있고요. 샐러드는 샐러드끼리 이렇게 묶어 보았고요. 또뭐 파스타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톡은 브라운 스톡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프 스톡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또 필기 문제에서도 이걸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맑은 스프가 어느 거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탁한 스프를 찾아라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스프는요, 어니언 스프, 비프 콘소메 스프가 있습니다. 요 맑은 스프는요, 양파를 이용해서 네, 갈색으로 볶아요. 그래서 맑게 끓이는 스프가 네, 맑은 스프인데요. 그리고 탁한 스프는요, 버터와 밀가루 거기에 우유를 넣죠. 그래서 네, 색깔이 맑지가 않고요. 뭐 우유를 이용하면 하얗게, 그리고 브라운누는 또 갈색이 난다던가 이렇게 해서 탁한 스프입니다. 소스류에는 홀란다이즈, 이탈리안 미트소스, 또 타르타르 소스, 마요네즈를 이용한 거죠. 사우전 아일랜드도 마요네즈를 이용한 겁니다.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가 있고요. 샐러드에는 시저 샐러드, 포테이토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 사과를 이용한 월드오프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스타는 파스타끼리 또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콕콕 조리기능사 필기 문제 양식 기초조리 실무 부분을 네,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